그는 유태인입니다. 잔혹한 학살이 자행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서슬퍼런 감시와 죽음의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유태인 수용소. 그곳에서 유태인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모욕과 멸시가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멀건 스프 한 접시와 완두콩 한 알로 끼니를 때우고 중노동에 시달리는 나날. 절망한 동료들은 날마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언제나 꿈을 꾸는 듯한 눈으로 쓰러진 동료들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가 절망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간절히 원한 것은 아내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아내의 손을 한 번만이라도 잡아보고 싶었고 한 번만이라도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이나 학살의 위기가 있었지만 그를 비껴갔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껴안을 수 있기를,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고 그 에너지가 그의 생명을 1초 1초 연장시켰던 것입니다. 해냈다. 난 살았어. 난 살았어! 눈앞의 불행에 절망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대신 단 한 가지 목표에 온 마음을 다 쏟았고 그것이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일러주었으며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